네, 안녕하세요. 오늘 다레밭에 와 있습니다. 이제 비가 온다고 해요. 지금 하늘에 구름이 많이 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레밭들도 이제 색이 점점 이제 막 초록색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하러 왔습니다. 오늘도 배경음악은 산에 있는 우리 새들이 담당하고 있고요. 쟤네들은 맨날 저렇게 아침이면 맨날 아침 저녁으로 저렇게 떠들더라고요. 바람도 살랑살랑 불고요. 온도도 적당히 맞고요. 다래나무 크기에는 최적의 조건입니다. 올해는 또 꽃도 굉장히 많이 물었어요. 지금 2년차 유목인데도 불구하고, 네, 요렇게 꽃이 다 물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삼, 구, 이십칠. 아, 열. 30개를 물었네요, 30개. 근데 지금 2년차 주지 형성 기간이기 때문에 이 가지들은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다 정리할 거예요. 정리해서 요렇게 두 눈이나 세눈 남겨놓고 다 적심을 할 겁니다. 적심 잘라줄 거예요, 전부. 네, 잘라서 다시 도장지를 받아야 됩니다. 물론 장과지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쭉 뻗는다 그러면 요 구간 열매가 맺었던 요 구간은 희생을 하고 나머지 저기를 쓸수 있겠지만 2년차에서는 어려운 게 뭐냐면 이 가지 수간의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폭이 크지 않기 때문에 감당이 다안 돼요. 그리고 열매를 다는 순간 이제 생식에서 영양생장에서 생식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막 도장지라든지 막 이렇게 뻗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꽃을 날려줘야 되고요. 대신에 이제 수확시기 판정이나 또는 이제 내가 1년 이벤트 꽃이 피고 개화 끝나고 착과되고 이제 열매가 비대가 되고 열매가 이제 수확기가 되고 이거 1년에 한번 보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 한두 가지 정도는 따로 빼가지고 너무 많이 달진 않고 빼가지고 확인하는 용도로는 이제 표식지처럼 만들어서 이렇게 두고 확인을 하는 용도로 쓸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나무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무 만드는 게 중심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제 5월달이 되면 지금은 아직 너무 어려요. 지금은 너무 연하고 잎이 아직 발달을 안 했어요. 완전히 전개돼서 이게 손바닥 관절 정도 깻잎장처럼 이렇게 넓어지고 색이 진한 초록색으로 잎이 두꺼워지고 이러면은 요 안쪽에 보면은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눈이 발달하고 통통하게 불어올라요. 그때 위에서 잘라줍니다. 잘라주면 바로 그 다음 주 10일 정도가 지나면 이제 눈이 발하고 그 눈들이 튼튼하게 나가라고 밑에 거름 또는 추비 주면 이제 그거에 맞춰서 도장지가 튼튼하게 뻗어나갑니다. 근데 이제 고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이제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재배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가지를 좀 이쁘게 고르게 이걸 만들어야 되잖아요. 사이즈를. 그래서 고르게 잘라줘야지 어떤 건 자르고 어떤 건안 자르고 막 이랬더니 비슷하게 안 나가더라고요. 다래나무가 사실 재배 목적으로 수형을 잡아가면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수형 잡으려니까 까다롭고요. 평덕식이면은 그냥 방치해도 3년 기다리면 웬만큼 수형이 잡힙니다. 근데 고민 중이에요. 예, 어렵습니다. 다래나무 이게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지금부터는 왜 어려운지를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눈이 있는데 지금 요건 날라간 요건 이제 뒤늦게 발아하는 눈인데 이렇게 뒤늦게 발아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도장지예요. 꽃눈은 이제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태고 지금부터 나온 애들 다 도장지인데 이렇게 발아하는 눈에서 발생하는 형태 이 가지의 형태가 다래나무는 세 가지예요. 세 가지 메모 말씀을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다른 포도나 다른 식물들 으름이나 뭐 다른 식물들 덩굴성 식물들을 보면 똑같이 나가요. 잎하고 그 다음에 줄기, 도장지하고 꽃하고 뭐 이렇게 같이 나옵니다. 근데 얘는 세 가지예요. 요렇게 꽃도 물고 앞으로도 뻗어 나가요. 요렇게 앞에 뭉쳐 있잖아요. 잎들이 지금 뻗어 나가는 겁니다. 장과지예요. 장과지. 결과지인데 결과지 형태가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장과지 이렇게 길게 뻗어 나가는 애. 그 다음에 요렇게 보면은 꽃이 끝에 마감이 되어 있고 꽃이 끝까지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앞에 나가는 게안 보입니다. 요게 단과지. 요것도 결과지예요. 결과지는 두 가지예요. 장과지와 단과지. 길게 나가는 놈, 짧게 마감이 되는 놈.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길게 나가는데 앞에 또 뭉쳐 있어요. 이렇게 잎이 뭉쳐 있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가기만 해요. 요게 도장지. 그런데 이 나무를 보면 나무 이각 부위별로 이 가지의 종류가 발생하는 빈도가 있습니다. 발생하는 빈도. 장과지나 단과지는 결과지죠. 결과지. 이 단과지나
이 장과지는 전년도에 가지라고 한다면 거의 99% 다 물고 나옵니다. 물론 이제 품종에 따라서도 다른 게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전년도 가지에서는 꽃눈 형성을 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무조건 결과지로 나온다. 다만 결과지로 나오는데 이렇게 길게 나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짧게 마감된 형태로 나올 것이냐, 요거는 품종에 따라서 다른 게 있어요. 품종에 따라서 빈도가 다른 게 있고 다를 수 있고, 또 하나는 내가 전정 얼마나 세게 자르고 작게 자르고 해서 이 수세를 어떻게 만들었냐에 따라서 이 발생 빈도가 장과 형태로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단과 형태로 더 많이 나올 수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이 나무가 고유 특성 CN율이라고 해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설명을 드릴 건데, 이 품종이 갖고 있는 고유의 CN율에 따라서 예, 길게 나가고 적게 나가고 하는 내재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이 품종은 이래요 라고 말을 처음에 못하는 게 뭐냐면, 오랫동안 농사를 지신 분들이라면 내 나무에 대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요거를 조금 데이터를 만들어 두셔야 된다. 그래서 품종이나 품목을 보고 들어가실 때는 반드시 예, 이제 수세나 이런 전체적인 것들을 면밀하게 살피시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1년을 한번 이렇게 쭉 둘러보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장과지 형태로 나오고 단과지 형태로 나오고 이게 차이가 뭐냐, 장과지 형태로 이렇게 쭉 뻗어서 나가면 물론 이게 힘이 세다 그래서 멀리 간다 그러면은 이걸 나중에 도장지로 써가지고 내년 살림에도 이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짧게 나갈 거예요 그러면은 예, 끝에 재료 입전장이라고 하죠. 요 끝에 꽃눈 바로 앞에서 순을 남기지 않고 눈을 남기지 않고 잘라줍니다. 그렇게 해서 송이 형태로 유도를 해야 돼요.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되고 이렇게 단과지 형태로 많이 나오는 품종들은 예, 요거 나와가지고 요렇게 매달려서 결과지 요걸로 끝이잖아요. 예,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번거로움이 조금 줄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 빈도를 맞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대량으로 들어가면 당연히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비용은 더 들어가는 거니까요. 그리고 가지 이 나무 위치에 따라서 가지 발생 가지 종류 이 세 가지 종류의 그 가지들이 발생 빈도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모든 눈에서는 결과지 발생률이고요. 대부분 결과지가 발생하지만 특히 수세가 강한 수세가 몰리는 이제 라운드 형태로 꺾이는 부분, 이 부분에서는 수세가 강하면서 도장지로 나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나오는 눈들은 다 도장지고요. 그리고 뒤늦게 나가서 이제 결과지로 이렇게 물었다 하더라도 도장성이 강하기 때문에 얘네들은 놔두면 길게 뻗습니다. 그런데 얘네는 결정을 하셔야 돼요. 도장지로 놨을 거야 그러면, 요거 주지로 쓸 거야 그러면 여기 꽃눈은 다 날리셔야 되고, 또는 꽃눈은 날린다 하더라도 여기 구간은 못 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이제 5월달 이게 경화가 되고 잎이 튼튼해지면 여기서 2절 또는 3절에서 또는 여기 이제 아무래도 요런 부분이죠, 굵은 부분에서 눈이 튼실한 부분에서 잘라서 다시 눈을 유도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번 주지로 사용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샘플로 그냥 만들어 놓은 거라 이렇게 해놨고, 가지 발생 빈도랑 가지 발생 종류 이렇게 한번 보려고 예 그냥 놔둔 겁니다. 그리고 도장지 또 하나는 끝부분에는 거의 대부분 도장지나 또는 장과지 형태가 99.9%예요. 결과지가 약하게 또는 단과지로 이렇게 끝부분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제 양분이 이렇게 통로로 이렇게 쭉 하다가 얘네들이 다 소모를 하고 남는 것들 여기 다 몰려요. 그래서 양분이 몰리는 곳이고 가장 윗부분이기 때문에 끝부분이기 때문에 도장지로 발할 확률이 높더라. 예, 그런데 이제 수세가 안정이 되어 있으면 이런 장과지나 또는 도장지로 나가지 않고 마감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약간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수세가 떨어졌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예, 끝부분이 이렇게 뻗지 않고 단과지 형태로 마감이 됐거나 또는 이렇게 예, 꽃을 몇 개 물지 않고 삐리삐리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미약결 실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미약하게 나오면은 끝부분이 그럼 수세가 떨어졌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럼 수세를 강하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두 가지 결정을 합니다. 하나는 길이를 줄여요. 눈 개수를 줄여서 날려줍니다. 그래서 TR율 위에 지상부를 지하부보다 작게 만들어줘서 좀 더 세게 나가도록 유도를 하거나, 또는 장마철이에요. 그럼 지금 눈들은 다 나와있고 막 열매가 달려있단 말이에요. 아깝단 말이에요. 그러면 열매를 조금 따서 정리를 해서 양분을 덜 먹게, 또는 밑에 지하부에다가 예, 바닥에다가 먹을 걸 줍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수세를 확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판단은 이제
각자 하셔야 돼요. 이거를 좋은데 나쁜데 이거를 나무를 직접 보고 얘기를 해야지 그걸 일률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농사에서 이 나무나 또는 이 품종 품목들은 직접적으로 농장주들이 직접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판단하셔야지 누구한테 맡길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사진으로 보여주세요. 그림으로 보여주세요. 나무 어떻게 생겼어요라고 여쭤보는 게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TR율은 이제 뭐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려가지고 찾아보시면 있을 거고요. CN율 얘기를 한다고 했었는데 CN율 얘기를 오늘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CN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최근에 구독자분께서 한 분께서 이제 내 나무는 2년 차 됐는데 수세도 정말 좋고 나무 잎도 잘 나왔는데 꽃을 안 물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꽃이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유는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전년도에 늦게 형성된 가지예요. 막 8월 달다 돼가지고 늦게 만들어진. 그래서 가지 양분을 저장을 못 했거나, 가지 양분이요. 이 안에 들어가는 얘네가 탄소도 동화작용에 의해서 잎에서 광합성을 해가지고 탄수화물을 만들어서 막 여기다 저장하거든요. 뿌리에도 저장하고, 가지에도 저장하고, 그래서 이제 눈 조직이 여기 다 만들어져요, 전년도에. 근데 그 과정이 너무 늦어가지고 못 만든 거예요. 예. 그랬을 때 밑에서 막 잡아 올리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수세를 이제 세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강진적을 한게 옵니다. 밑에 지하부는 막 먹고 살기가 너무 좋아요. 촤악 막 온갖 걸다 줘가지고 거름 주고 막 이래가지고 먹고 살기가 되게 좋은데 위에 윗부분을 바짝바짝 다 잘라놓은 겁니다, 전부. 예. 그러다 보니까 꽃을 물 틈이 없고, 예. 그냥 쭉 뻗어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CN율을 따져봐야 돼. C, 탄소, 질소, N, 질소. 그래서 C, 탄소가 더 많으면 질소가 적고, 그러면 CN율이 높다라고 판단을 해요. CN율이 높으면 가지 양분이 많고, 전년도에 비축한 양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꽃을 잘 물어요. 개화결실이 잘 됩니다. 그런데, 안에 들어있는 가지 양분은 적고, 반대로 하부에, 그 뿌리 부분에 뿌리 안쪽에 내 밑에 있는 질소가 많다. 질소가 너무 많다 그러면 예, 뻗기만 합니다. 질소는 세포 요거 부풀려 주는 역할 하거든요. 세포를 막 키워 주는. 그래서 질소가 많아서 CN율이 작다. 그러면은 부상성이 강하고 열량 생장 쪽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CN율을 내가 어떻게 계산하냐? 예, 나무한테도 물어볼 수가 없고 보면 됩니다. 나무 가지가 나오는 걸 바라보면 CN율이 어떻다는 걸 대충 알수 있고요. 그리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제 다른 식물들이나 포도, 뭐 과수들은 다 연구한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질소 함량, 내가 전년도 또는 가을, 겨울에 비료나 거름 얼마나 해야 된다 이런 게다 나와 있는데 달래 같은 경우에는 내재적으로 원래 나무 자체가 질소에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질소가 조금이라도 많이 들어가면 예, 도장성이 강해지고요. 뿌리가 뻗지 않습니다. 질소가 너무 없으면은 지가 뿌리가 뻗어요. 뻗긴 뻗는데 당연히 수세는 떨어지지만 대신에 이 나무 이 전체적인 나무 이게 밀도가 증가하는 것 같아요. 단단해집니다. 눈 마디 사이가 짧아지고. 그래서 저는 포도 10이랑에 비해서는 2분의 1에서 3분의 1 그리고 추비도 포도에 비해서는 3분의 1 또는 10분의 1까지도 줄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무 수세가 너무 강해서 이렇게 막 도장지가 막 튀어나온다 그러면은 다 줄여줍니다 전부. 그리고 나머지는 다 물량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밀양요소는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CN율 그 탄소동화작용에서 탄수화물 얘네가 저장하고 있는 그 비율에 따라서 개화결실이 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정을 해서 강전정을 해놓으면 꽃을 물지 않는다. 그리고 밑에 질소나 뭐 추비 막 거름 중에서도 이제 특히 질소 성분이 강한 돈분이나 개분이 많이 들어있는 거름을 줬을 때 너무 심하게 많이 쌓아줬을 때에는 꽃을 잘 물지 않는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은 이두 가지 이외에 또 하나가 뭐냐면 품종 자체가 내재적으로 이 품종 자체가 선천적으로 CN율이 낮거나 높은 품종들이 있다고 합니다. 포도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미국종이랑 유럽종이랑 그 CN율,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CN율이 다르다고 해요. 근데 저는 달에도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달에가 어떤 산에서 나왔는지, 북쪽에서 나왔는지, 남쪽에서 나왔는지, 어쨌든 뭐 지역적인 특색이든, 아니면은 뭐 조생이냐, 중생이냐, 만생이냐에 따라서든, 하여간 이 달의 나무 고유 갖고 있는 CN율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나무들을 보면 지금 여러 가지 품종 중에 어떤 나무들을 보면 질소를 주지 않았는데도 수세가 막 뻗쳐요. 지가 알아서. 또 어떤 품종들은 조금만 세게 자르면은 예, 한 개도 꽃을 물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품종 같은 경우는 막 세게 자르고 뭐 해도 대부분 꽃을 물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너무 세게 자르면은 장과 형태로 이렇게 쭉 뻗는다는 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산에서 가져다 놓은 애들은 꽃 개수가 적고 장과 형태로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무리 내가 수세를 안정을 시켜서 지금 가지 개수를 많이 받아놨다 하더라도 CN율을 높여놨다 하더라도 예, 막 뻗어요. 이유를 보니까 이제 생식성장보다는 영양생장 쪽에 왜냐면 힘들게 살던 애들이잖아요. 산에서. 어렵고 힘들게 살던 애들이라 이 밑에 내려오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예, 예, 상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뭘 해도 막 쭉쭉 뻗어나갑니다. 예, 그런데 이제 꽃 개수가 화수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농사 목적으로는 좀 맞지 않아서 저는 이제 포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나무마다 품종마다 CN율은 고유의 CN율은 있다. 근데 그거를 어떻게 판단하느냐? 예, 경험으로 판단하셔야 된다. 그리고 그거는 최소 이제 1년이나 2년, 3년 차에 걸쳐서 나무를 지켜보시면서 판단하셔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전정이나 거름, 비료 이런 거 추비 이런 걸 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간혹 이런 게 있습니다. 아, 내 나무에는 뭘 줘야 좋아요? 그랬는데 돈 주면 좋아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다 그렇잖아요. 돈 주면 좋아하겠죠? 막 뭘 줘야 좋을까요? 막 이런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게 참 의미 없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얘네들 막 뭐 갖다 줘도 안 먹어요. 뭐 진짜 막말로 제가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아무리 돈을 갖다 준다고 해도 얘네들이 먹을까요? 안 먹습니다. 얘네들이 필요한 밀양효소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이 필요한 질소, 인산, 칼륨 그리고 이제 3대 영양소 이외에 필요로 하는 것들은 이제 이 잎에서 만들어지잖아요. 광합성으로, 탄수화물로. 햇빛 좋아해요. 그럼 햇빛 많이 비춰주게 하면 좋은 거죠. 그리고 물 좋아해요. 그럼 물 많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적정, 얘네들이 원하는 필요로 하는 영양분들이나 이 조건, 환경을 갖추는데, 집중을 하셔야지, 바닥에다 막 돈 써가지고 막 뿌려준다고 얘네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 철, 망간, 아연, 니켈, 구리, 뭐 얘네들이 필요하는 밀양효소도 많아요. 몰리브덴, 붕소 막 있어요. 근데 그거 막 많이 준다고 해서 다 먹는 거 아니거든요. 적당량 그리고 그 비율은 정해져 있고 대부분의 영양제라든지 우리 지금 주고 있는 것들은 다 똑같습니다. 예, 성분 자체가 똑같고 다만 흡수율이 빠르게 만들어져 있느냐 또는 흡수율이 약간 느리게 만들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약간 그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는 그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그걸 보고 판단하셔야지. 제가 예전에 샤인머스켓 초창기에 이제 못 모르고 할 때 뭐 40 몇만 원짜리 막 쓰면 좋다고 그래서 갖다 넣어봤는데 예, 별 소용이 없더라고요. 예, 그냥 물만 주는 거나 거름 열심히 하고 예, 바닥 관리 잘하고 물 열심히 주고 하는 거나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한번 할 때마다 막 그렇게 들어가요.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막 이런 거 예, 그거 들어가는 거나 별 차이가 없고 오히려 과잉으로 줬을 때 이런 식으로 과지가 뻗기 때문에 좋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절대 그런 거 쓰지 않고 그냥 기본적인 거 얘네가 필요로 하는 질소, 인산, 칼륨의 조화 그리고 이제 가격이 너무 싼 이제 염소 계열과 결합되어 있는 애들은 이제 염류 집적장에 온다고 해가지고 좀 덜 쓰고요. 그래서 유기물이나 퇴비를 주로 많이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오잖아요. 대기 중에는 질소가 있습니다. 비 오면은 질소 녹아갖고 땅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풀 키우고 눕혀놓고 이렇게 막 갈아엎어 놓으면은 예, 알아서 들어갑니다. 질소가 0.2%에서 5%까지 예, 자동으로 충전이 돼요. 또 환원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막 줄 필요는 없고요. 많이들 이제 걱정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지금 막 꽃도 나오고 이렇게 가지가 나가는데 아 뭘 줘야지 막 크지 아니요 얘네들이 알아서 비 맞고 잘 큽니다. 무리하게 줘가지고 밑에다 쌓아줘가지고 뿌리 발달 못하고 호흡 못하고 뿌리가 돌면 오히려 나중에는 수세가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올해 배수로는 다 파놨고요. 한 번 더 팔 겁니다. 계속해서 배수로는 한 2, 3회 정도 더 작업해가지고 파고 나무 가지 조금 더 정리할 거예요. 지금 꽃 개수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꽃 개수를 다 못 버틸 겁니다. 지금
많이 물고 있는 최대, 얘는 꽃게수, 화수 지금 올해 개수 세보니까 최대가 36개까지 물었고요. 평균적으로는 27개 정도, 15개에서 27개 정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과 사이즈로 만들 때는 21개 대회가 가장 좋았어요. 21개 대회면은 약 450g에서 요한 송이가, 지금 요 보이는 한 송이가, 400g 정도 되는 거예요. 400에서 450g. 근데 이제 32과 36과까지 물면은 600g이 넘어갑니다. 그러면 나무가 처지고,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이 물었는데, 개수세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요 뒤쪽에 아홉. 아홉. 그러면 3, 9, 27. 27개 물었네요. 27개. 평균과 사이즈라면 20에서 25g이니까, 520g, 540g 되겠네요. 20g 잡아도 540g. 그래서 너무 많습니다. 일부 정리를 해야 되고요. 아까 설명했듯이 이제 끝부분은 이렇게 말단부잖아요. 이렇게 쭉 타고 오면 제일 끝부분으로 이렇게 쭉 뻗습니다. 요 뻗는 거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냥 뻗어서 나가라. 그리고 내비둡니다. 그냥 냅두면 양보를 땡겨줘요. 근데 저거 무리하게 자르거나 막 하면은, 물론 나중에는 잘라줍니다. 그래서 이제 잘라가지고 저 안쪽에서 이제 도장지 나오라고 유도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무리하게 자르지 않습니다. 괜히 잘라가지고 양분 오다가 지금 개와 꽃이 펴야 되잖아요. 꽃 피는데 양분 조절이 안 되면은, 양분이 안 들어오면은 낙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는 게 아니고, 착과 결실 완전히 완료가 되고 이제 끝났습니다. 착과가 끝났어요. 6월 5일 이후에 착과가 끝나면 그때 끝부분 저걸 내려놓든지 수세를 조금 죽여줍니다. 요거를. 이렇게 뻗는 거를 밑으로 내려놓던지 아니면 앞에 순을 찝어주던지 뭐 비틀던지 해서 이제 수세를 좀 줄여주면 이제 저 안쪽에서 기부 안쪽에서 주지 부분이죠. 저 안쪽에서 다시 도장지가 튀어나가요. 네, 성목들인데 성목들은 네, 꽃게수가 좀 많아요. 얘네들이 올해는 왜 이랬는지 모르겠지만 올해 거름도 줄이고 이제 고토랑 작년도에 이제 거름 많이 들어가고 올해는 안 했거든요. 올해는 이제 추비로만 그냥 땡기고 끝낼 건데, 어이구, 이게 꽃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이제 벌써부터 막 이렇게 정신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리고 일부 가지를 조금 많이 배치를 했는데 수세가 셀것 같아갖고, 이거 가지 배치 많이 안 했으면은 난리 날 뻔했습니다. 지금 막 어떤 데 보면은 일부 나무에 도장지가 뻗은 애들도 있어요. 벌써부터 이러면 안 되거든요. 열매 이제 착과 결실되고 유도하면 유도하는 대로 그냥 대충 도장지가 나오고 끝나야 되는데, 시작부터 막 이렇게 장과정처럼 막 쫙쫙 뻗으면은 수세가 너무 강한 겁니다. 이런 건 너무 강해요. 지금 보면 막 이렇게 장과지로 쭉쭉 나가는데 꽃은 많이 물었는데 이렇게 막 쭉쭉 뻗습니다. 야, 올해는 진짜 꽃 기가 막히게 물었어요. 기가 막히게. 우리 이제 와 정말 이쁘게 물었어요. 요런 거 이제 수세가 강하게 물었다고 해서 막 이렇게 길게 뻗는데 이렇게 쭉쭉 나와 있는 게 좋을 거라고 보셔요. 보통은 이제 요런 가지들 요렇게 물면은 좋은 거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열매를 우리가 관리를 해보면 요런 형태로 물고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저한테는 일하기도 편하고 요런 거 이제 이제 결과지 줄기 부분이 너무 막 강하잖아요. 이렇게 강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나중에 가면 이 줄기가 크지. 여기서 막또 튀어나와요. 눈이 튀어나오지. 이 열매에는 집중을 잘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렇게 알맞게 나오는 얘네들이 열매가 결국은 더 이쁩니다. 굉장히 이뻐요. 포도도 그렇거든요. 포도도 막 가지 굵기가 막 굵다고 해가지고 포도 이쁘게 안 나옵니다. 그래서 약간 병약해 보이는데, 비리비리해 보여요. 병약해 보이는데, 꽃이 빵실빵실하게 해갖고, 이렇게 툭툭 튀어나온 애들. 그리고 비교적 꽃이 좀 고르게 나온 애들. 얘네들이 열매들이 훨씬 이뻐요. 그래서 무조건 수세가 좋다. 막 나무가 굵어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요. 볼펜 굵기 기준으로 했을 때, 적당한 수준에서, 요런 거. 요 정도 굵기. 지금 위쪽에는 도장지 조금 굵고, 하단부에는 약간 이제 가늘어요. 그런데, 저 굵은 애보다 이 가는 애가 훨씬 나중에 열매가 이쁩니다. 그래서 개화결실은 CN율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밑에 질소가 많으면은 꽃을 물지 않는다. 그러니까
걸음을 내가 세게 주지 않는다. 근데 그러면은 물 주면 되는 거 아니냐? 물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물을 주게 되면 바닥에 걸음 준 거, 비료 준 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겨울 내내 쌓여있던 유기물들 그거 다 녹아서 뿌리로 들어가요. 그럼 질소가 갑자기 늘어나잖아요. 그럼 CN율이 낮아지는 거죠. CN율이 낮아지면 계약결실이 약해진다. CN율이 높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체내에 있는 수체 내에 있는 탄소 밖에 있는 질소보다 체내에 있는 탄소들이 더 많아야 가지 양분만으로 이 계화결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질소가 막 들어가면은 당연히 열매 계화결실이 떨어집니다. 질소가 강하면은 무슨 일이 또 벌어지냐면 낙화도 해요. 계화기 때 막 전단날 막 빨리 크라고 이게 빨리빨리 나가라고 왜 이렇게 짧어 이렇게 빨리 줘야지 그러고서 밑에다 막 줍니다 그러면 요게 쭉 뻗어 나가면서 꽃을 다 떨궈 버려요 전부. 그걸 화진이라고 해요 화진. 꽃이 다 져버립니다 전부. 그래서 절대 개화 때는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아라. 그리고 거름도 하지 말아라. 비료도 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대신 그럼 영양제는 뭐 주냐? 이제 밀양요소, 밀양원소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얘네가 거름은 아니에요. 비료는 아니에요. 그런데 얘네가 잎을 만들고 체내의 양분을 형성하고 꽃을 만들고 개화 꽃을 피게 하려면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작용을 하는 양분을 이동시켜주거나 또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밀양에서 아주 조금씩 들어가는 그런 도움이 되는 쉽게 말해서 사람으로 치면 비타민이에요. 비타민 같은 것들 조금씩 넣어주는 겁니다. 그 조금이라는 게 엄청 조금이에요. 실제로 막 많이 들어가는 것 같지만 엄청 조금을 또 그걸 또 물에 타서 또 아주 조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부디 이제 내 거는 분명히 나옵니다. 내 거는 꽃이 폈는데 다 떨어졌어요. 막 주셔서 그래요. 막 주셔서. 그리고 내 거는 열매를 안 맺어요. 열매가 안 나옵니다. 잘 보시면 꽃받침 뒷부분을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너무 습해가지고 곰팡이병이 왔거나 이제 막 물을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막 그 물기가 이렇게 물방울이 맺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밀어낸 겁니다. 수분이 너무 많아가지고 수분 스트레스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미수정이 발생하면 이제 또 낙화 또는 낙과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반드시 개화기 때는 되도록이면 어디 놀러 갔다 오세요. 놀러 갔다 오시고 건드리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개화가 끝나고 6월 첫째 주가 되면 이제 착과 되잖아요. 그때부터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또 비가 너무 많이 오네. 이제 포도밭으로 가야겠습니다.